이 시간에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 생명. 우리가 생명, 그럼 물이 생명이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네? 공기가 생명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네. 그게 생명이 뭔 줄을 몰라서 우리 사람들이 물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또 공기가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공기나 물을 못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공기가 물이 생명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을 사실은 진짜 그런 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뭔 줄을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생명이 뭐냐라고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물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책은 물책인가요? 성경책은 공기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책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을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도 또 물이 생명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물 말씀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원에 댕기고 하지만 그 병원 치료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몰라. 아시겠죠? 막연하게 병원 가면 된다. 막연하게 그냥 물이 생명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방전되고 나면 그 핸드폰 죽어버려. 사용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시 재충전을 하면 다시 사용 가능해요, 안 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뭐냐면 그 생명이 없어지면 핸드폰이 죽고 또 그 생명이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런 걸 생명이라고 그래. 그러나 물이나 공기는 그렇지 않죠. 물 없으면, 공기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 공기나 물을 다시 주면 살아나지는 않아요. 죽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은 물이고 공기는 공기지 그게 생명은 아니에요.
그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 생명이란 것이 사실 핸드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핸드폰 같이 정말 전기만큼 핸드폰에게 중요한 게 없어. 그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거, 즉 어떤 거? 그게 있으면 살고, 그게 없으면 죽고, 또 그게 없어졌다가 또 들어오면 핸드폰처럼 살아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책을 우리가 생명책 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성경처럼 뻥이 센 책은 없어요. 왜 뻥이냐 하면 죽은 사람 살아난 얘기가 있어. 그렇죠? 그게 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이지 뭐. 살리고 싶으면 또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살릴 줄 거고 이렇게 생각.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성경 맨 첫째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완전히 완성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완성품이지만은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 죽어 있어. 자, 컴퓨터 공장에서 완성했다. 전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그거와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 말은 이 컴퓨터를 완성했는데 아직 작동은 안 해.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생기로 작동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기라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는 것은 뭐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생기의 본질, 즉 자연 치유력의 본질이 되는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야. 그렇죠.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그 진선미를
잘 섞은 사랑 그 자체가 힘이야.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다? 생기요? 그게 생명이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말 잘 들으면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주고 못된 짓 하면 뭐예요? 지옥 보낸대. 나는 지옥 안 갈래. 나는 착하게 살래.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이 한국에는 기복신앙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 하나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생명이냐?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사랑은 생명이 아니거든. 여러분, 인간의 사랑치고 가장 강한 사랑을 우리가 모성애라 그럽니다. 모성애.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강한 모성애라는 사랑이 있어.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무조건적이지만은 자기 애기 죽으면 그 사랑으로 애기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 왜 그래요? 엄마 사랑도 상당히 무조건적인데 엄마가 아무리 애기를 사랑해도 김정은이는 미워하거든. 그 인간의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이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아주 큰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네가 왜 나한테 잘 해주지 않냐?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냐? 여러분 많이 해봤죠, 그렇죠? 입에 달린 소리가 그 말이에요. 다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해줘봐. 그러면 내가 잘해주지. 이제 이게 조건적 사랑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네가 나에게 원수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 그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부려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웃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이 들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때까지 사랑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그 사랑은 웃겼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줬어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다시서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을 자꾸 섬기라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자꾸 섬기겠다고 그러는 분을 자꾸 섬기라고 그래. 그게 우리들의,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면 천국을 가는 거고, 못 섬기면 지옥. 이런 철저히 하나님은 누구식으로 생각해? 우리식으로.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 아, 점점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일부 세미나는 한번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과학적 사실로서 기억하면 되는데, 이부 세미나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계속, 그래서,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부 세미나는 이제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꼭 여기 남아서 이부 세미나 하시고, 형편상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꼭 여기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부 세미나 강의도 꼭 규칙적으로 들으시면서,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막 남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막,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면, 어머 뭐 그러니, 와, 이제 이래서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은 죽어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에너지, 생명.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이 꺼져 있었는데, 꺼졌는데, 어디 나갔다가 오니까, 핸드폰이 작동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 있어. 그럼 내가 나간 사이에 누가 전기를 충전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확실한 증거죠. 그렇죠? 다시 핸드폰을 충전해주지 않고는 이게 그냥 다시 살아나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핸드폰은 누군가가 충전해주면 내가 충전해도 다시 살아나고 내 딸이 자지 엄마 핸드폰이 꺼졌네 충전해주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뭐 창세기 2장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시작부터 성경책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리고 선언하고 하는 거죠. 그 왜 생명이냐?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자, 뜻이 있다, 뜻. 말씀이란 것은 뜻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리가 돼서, 아, 생명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야.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암쯤은 세 발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암 아주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한다. 생명이란 것이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탁 잡으면 불안이 없었죠. 생명이 있다고, 생명. 그거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그 죄를 다 하나님 마음엔 다 용서했어.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나를 용서할 수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또 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 딱 이 속이 안정이 딱 되고 야, 과연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항상 괴로울 뿐이야. 그렇죠? 항상 괴로울 뿐이야. 속에 뭐 다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할까? 악령. 그게 이제 악령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존재해 가지고 내가 뉴스타트를 잘 될 때는 유전자 켜져가지고 뭐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그냥 잠자기 시작하고 그래도 악령이 진짜로 하고 하면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뉴스타트도 안 되네 뭐. 이래가지고 포기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웃기지 마. 뉴 스타트는 이게 진리야. 네가 지금 악령이, 잡신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뉴 스타트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의 투쟁, 전쟁이란 것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악령을 그대로 악령이 그런 나쁜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키면 그 악령에 속아 넘어가지. 그 악령은 뭐라 그래요? 너는 뉴스타트 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뭐에 달려 있어? 선택에 달려 있어. 그래서 악령을 거부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막 그리고 강의를 계속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싸워 보면 차차 악령이 물러가. 악령이 아 얘는 못 말리네. 더 이상 괴롭혀 봐야 헛수고네.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아. 지금 바로 저기 계시는 예. 참 이뻐요. 네. 불면증으로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불면증 때문에 이제 암도 걸리고 불면증이 잠 못 자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뉴스타트를 발견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들어 와, 이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와, 그래서 뭐 생기를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팍팍 켜져서 그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막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잘 자는 거야. 장량이 정말로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유전자를 다시 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돼. 그래서 싸워야 돼. 이게 이 악령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어? 생명만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냥 한 번 딱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악령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롭혀요. 정말 네가 믿는 거 진짜?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생명을 가져서 살아있던 생명체가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실제로 그런 생명체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봤어요? 네? 자, 과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야, 이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현대의학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죽었다 하면 뭐예요?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수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큰 대학병원, 응?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다 그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다 실력이 쟁쟁해, 응? 얼렁뚱땅 돌파리들이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 어떤 환자가 앰뷸런스로 확 실려와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벌써 앰뷸런스 안에서 오다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의사가 딱 와서 이제 사망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이게 분명히 죽었다를 검사를 합니다. 그 뭐 검사야 뭐 그렇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첫째 심장 안 뛰어, 혈압 없어,
맥박 안 뛰어. 뭐, 그럼 불수증이야. 숨 안 쉬어. 이제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한 게 뭐냐면, 눈을 봐요. 보면 죽은 사람은 이 동공이 꽉 열려 있다고. 그래서 열려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의사가 밝은 빛을 쫙 눈에다 비춰주면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므라듭니다, 이 동공. 그런데 죽은 사람은 빛을 줘도 안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신원 확인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 2시간 3시간 후에 가족들이 왔어. 어머니가 살았어. 그런 일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의사가 똥 되는 거야. 그 의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봤을 땐 분명히 뭐예요? 죽었다고.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살아난 걸 보면 그 의사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대학병원의 명예에 관계가 되니까. 그걸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발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자꾸 쌓이니까, 자꾸 이제 친구들끼리, 야, 니네 병원에서도, 야,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분명히 죽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뭐, 3시간 후에 와서 보니까 살았다고. 내가 참 그 이제, 그랬더니 또, 다른 그 의사 친구도,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야, 이게 실수가 아니구나.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 끝에. 왜?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보니까. 그것도 유수한 대학병원 주로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만성질병을 앓다가, 이제, 그래서 점점 죽어가다가, 그런 사람들 말고, 주로 이제 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든가, 어떻게 쓰러졌다. 그런 사람들 사이는 그런 일이 분명히 죽었어. 근데 살아나. 우리는 숨 5분 동안 안 쉬면 뭐예요? 죽는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또 살아나.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철저히 사형이에요. 예. 그 이제 이란에서 37살 난 젊은 남자가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어. 이제 감옥에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 확실히 했어. 그래서 이제,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은 24시간 이후에 하기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냉동고에 시신을 냉동시켜 놓고, 이제, 가족들이 다음날 와서 이제 시신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제 이 서류가 미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냉동고 밖으로 꺼내놓고 있는데, 또,
이제 시청에 가야 되고 뭐 무슨 서류를 또 해와야 되고 이래 가지고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늦게 이제 하루 종일 걸려 가지고 이제 감옥과 서류가 이제 완비가 돼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접수하고 시신을 인도 받은 거야. 그 시신이 이제 비닐백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비닐백 이게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건이요 온 세계 알려졌어요. 그 한국에는 어떻게 잘 안 알려지더라고. 그런데 온 세계 알려져서 이야 그런 수도 있나 막 그랬는데 이란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기독교 국가보다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왜? 막 형벌이 무서우니까 아시겠죠? 막 마약도 막 그냥 사형에 처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제가 그 터키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제일 그 종교심이 약한 나라예요. 현대화 돼 가지고 이제 서구화도 많이 되고 그런 나라에도 제가 그 이스탄불이라는 데를 가서 한참 살아보지는 있어봤는데 그 시내 그 이스탄불이 큰 도시예요. 복잡한 도시고 인구가 그건 한 2천만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 서울 거리만큼 사람이 꽉 차고 빽빽해요. 그런데 개가 많아요. 개가 인도에 가면 소가 많듯이. 그래서 개들이 시내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빨간불이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잖아요. 파란불 될 때까지. 개도 같이 서서 기다린다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디 가나 개가 돌아다녀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죽거나 주인 없는 개들인데, 그 개들이 다, 번지르르 해요. 왜? 개한테 잘해주면 천국 간다, 이거지. 동물에게도. 그래서 개 먹이를 다 줘요. 그 개들이 잘 먹고 번지르르 하게 사람들하고 시내에서 잘 살고 있어. 그만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러가 기독교 전파하러 갔다가 도로 이야 이 모슬렘들이 훨씬 더 뭐예요? 착하구나. 그래서 그 모슬렘으로 세상에 개종하는 선교사들까지 생긴대요. 그만큼 철저히 형벌이 심하니까. 이제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사회에서 마약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고 죽여야 돼, 그 새끼는. 이제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은 살아났으면 또 죽여야 돼!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런 놈을 왜 살려나? 우리, 이 알라신의 이 사회에서. 안 돼! 죽여, 죽여라. 그, 이제 좀 언급파들은, 아니야! 그 사람은 형벌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마약을 했다면 또 죽이지만,
아직 마약 안 했잖아. 그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요.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도 나가고, 그 영국의 그 런던에서 발간된 그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대대적인 이 잡지들도 보도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이제 그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이제 아 이거는 알라 신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섭리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니까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예.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자 또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사람이 이제 아기가 어느 날 밤 그 캐나다 북부에 이 겨울에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캐나다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아기 방에 가 보니까 아기가 없어. 그런데 이 아기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밤중에 이제 몽유병처럼 일어나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당기는 이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 집안에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 혹시나 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눈이 쫙 쌓여있는데 그 한 군데 이렇게 볼록하게 눈이 어떻게 쌓였어. 더 높이. 직각적으로 저거 아기다. 가서 보니 아기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밤에 거기 넘어져 가지고 완전히 얼어 있는 거예요. 죽었죠, 그렇죠? 죽었어. 병원에 데려가니까 죽었어.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 냉동생물학이라는 연구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 냉동생물학. 냉동됐다가 녹으면 살아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금붕어도요. 우리 돌아가신 이어령 씨가 자기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무슨 얘기를 썼냐면 그래서 이어령 씨 그 책을 쓰면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일 거예요. 이어령 씨가 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1장에 보면 옛날에 자기가 그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서 뭐 잡지상과 뭐 편집하고 뭐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월세방에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척박해서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워보자. 근데 그 당시는 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어떻게 방 안에 있는 요강도 얼어요. 그 하루는 밤새도록 너무 추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금붕어가 꽝꽝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항 같은 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어. 이제 묻을 줄로 어항을 깨야 되니까 나중에 녹으면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다가 밤에 돌아보니까 어항 속에 물이 녹고 금붕어가 살아있는 거야. 이제 그 순간에 생명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죽은 금붕어도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 건부가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핸드폰이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 꺼져 있던 핸드폰, 금붕어 핸드폰 속에 전기가, 생명이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붕어가 살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명, 그래서 냉동생물학자가 있어가지고, 그 얼어 죽은, 죽어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잘 녹였어요. 살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 얘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야, 이, 유수한 그,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이런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제 현대의학에서, 그걸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이 됐어요. 그 지금 그런 거를 이제는 절대 안 숨기고, 이제는 그건 의사 실수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동 소생.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이 이제는 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현대 의학이 인정하게 되었어. 그럼 왜 자동 소생이 되냐라고 현대 의학에게 물어보면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왜 몰라요? 그렇죠. 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제공자, 무조건적 사랑의 제공자의 존재를 부인하면 왜 살아나는지 몰라.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소생현상을 어려운 말로 auto-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 그 영어권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쉽게 바꿨어요. 나사로 현상.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남자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살려내는. 그래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현상. 그래서 영어로 하면 Lazarus Syndrom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살아나는 것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자동 소생 현상이에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는 것은 뉴스타트 하는 사람만 알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고 하면,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 밴쿠버 지역,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산맥을 시에라 마운틴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 산 속에, 숲 속에 사는 개구리가 있어.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버려. 그래서 봄 되면 다시 살아나 녹아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신문사나 방송국에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받는 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무식하다.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좀 무시를 당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아 그런 개구리가 있다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냉동생물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여름에 가서 그 개구리들을 잡아왔습니다. 잡아가지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아, 개구리 잡아왔습니다. 이 실험실이에요. 자,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고 닫고 재확인하고 해서 냉동고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넣고 밤새도록 얽힙니다. 아, 그래서 다음날 문 닫고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꺼내보니까 개구리들이 꽝꽝 얼었어요. 꽝꽝. 네? 네.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을 리가 없죠. 뭐 맥박도 없고 뭐 뇌파도 찍어봐도 뇌파도 없고 자, 그 녹여보자. 현재 서서히 녹습니다.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주 딱딱하다. 아, 현재 고속 촬영을 한 겁니다. 두 시간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속 촬영해서 보세요. 눈 봐. 눈 떴어. 이야.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에너지, 힘.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들어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하루에 12번씩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 야, 생명이 있어. 그러므로 그 생명으로 내 T세포에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크게 외쳐야 돼. 아시겠죠?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생명. 이럴 줄은 몰랐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이 이거를 이런 재생현상, 자동소생현상을 확실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무슨, 뭐까지 하고 있냐면 이게 사람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란에서도 응급실에 많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많은 현대 의학자들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의학의 그 최근에 그 발전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어떤 일까지 하고 있냐고 하면 자, 어떤 사람이 불치병 걸렸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죽어. 근데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딱 죽자 말자. 이제 죽자 말자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썩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부패가 되니까 그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죽자 말자 시신을 그대로 꺼내 가지고 아주 고도의 기술로 얽힙니다. 그래서 전혀 부패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보관해 줘요. 그거 하는데 4억 내지 5억 들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한 10년, 20년, 30년 기다려서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 그때 녹여달라 이거야. 그래서 냉동되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거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그 미국 아리조나주라는데 그 회사가 있어요. 아리조나주 무슨 주냐면 그 사막이거든요. 항상 겨울이 없는 곳. 항상 따끈따끈 해가지고, 뭐 비도 안 오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많이, 그 부자 노인들이 많이 가서 은퇴하면서 거기 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그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영화 보면 좀비라는 게 나옵니다. 좀비가 뭔지 알아요? 시체들이 살아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좀비 현상은 옛날부터 다른 세상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좀비에 해당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쵸? 참 이상하더라고요. 네. 한국에는 제가 가만 보니까 일단 죽었다 하면 못 살아나게 하더라고. 그렇죠? 콧구멍이고 모든 구멍은 다 막고 뭐 다 비틀어서 묶어가지고 꽁꽁 해가지고 절대로 못 살아나게. 그러니까 좀비 없어.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에는 좀비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도 있고. 그래요. 네. 일본에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 화장을 시켜요. 미국과 똑같이 하더라고.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꾀보들이 돼가지고 요거 못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죽었다 하면 썩어요, 여러분. 죽었다 하면 썩어요. 그래서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다들 살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란이 썩는 줄 다 알면서도.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네, 계란 상하잖아요. 썩어. 그러니까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안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것이 왜 안 썩냐고 하면, 살아있는 것은 부패가 되면 안 되니까, 부패라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가 붙어서 번식을 해서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모든 생명체. 그런데 딱 죽었다 하면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해서 썩는 거예요. 계란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하여튼간에 자 보세요. 하여튼 썩어요 안 썩어요. 그렇지. 썩는 걸 보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건데. 예, 이제 그 계란은 뭐 날씨가 더울수록 어떻게 더 빨리 썩고 그건 왜 그래요? 날씨가 더울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빨리 썩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 20도, 25도에서도 며칠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썩어요. 냉장고에서는 왜 오래 가요? 네, 냉장고 안에서는 부패 박테리아들이 너무 온도가 낮아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잘 못해서 안 썩어요. 하여튼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살아있게 되면 생명이 오면 계란은 안 썩어요. 그러면 계란에게 생명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엄마가 품어주면 돼. 네. 엄마가 품어주면 돼요. 엄마가 없으면 부화기에 넣어서 우리도 부화기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부화기에 넣어서 38도로 온도만 유지시켜주면 여러분, 25도에도 썩고, 28도에도 썩고, 32도에도 더 빨리 썩고, 34도가 되면 진짜로 더 빨리 썩고, 36도가 되면 눈 깜짝할려 썩고, 하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38도, 37도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썩던 계란이. 왜 그래요? 생명이 와서 그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날씨가 30도 이상 되면 금방 썩어요. 그런데 38도가 되면 세상에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안 썩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병아리로 변한다고. 왜 병아리로 변해요? 이 사람 좀 보세요. 열기가 한대요. 그때 그만큼 생명이라고 가르쳐 놨는데도. 38도가 되면 뭐가 와서? 생명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오려면 38도라는 뭐가 있어야 돼?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왜 38도가 되면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2주가 지나도 안 썩고 그동안에 점점 병아리로 변해가고 있어요. 병아리로 변해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 그 유전자는 어디 있어? 노른자에 그 있잖아. 우리가 씻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계란이라면 노른자위. 여기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들이 다 있다고.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폐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깃털 만드는 유전자 다 있다고. 그것들이 켜지기 시작해. 유전자 켜주는 것은 생명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안 썩고. 왜 안 썩어요?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거든. 그거를 생명이 와가지고 부패 박테리아 억제를 하면서 안 썩게 하면서 병아리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만 봐도 여러분의 암은 확실히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진리야. 이게 무슨 암 낳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암이라는 질병일지라도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생명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 누구도 차별되어 하지 않고 생명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큰 소리를 해봅시다. 생명이 있다! 화이팅!